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와 방문 업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을 운영합니다. 방역단은 확진자들의 동선 가운데 정부 지침상 공개기간이 지났지만 인터넷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접촉자를 빠르게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 동선 공개.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확진자 정보를 14일로 삭제하지만 개인 SNS나 블로그, 카페 등에 퍼진 동선 정보가 계속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8월 10일부터 14일이 지난 확진자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코로나19 사이버 방역단을 운영합니다. 모니터링 서치로 찾아낸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공문을 보내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포털사로, 다시 포털사에서 최종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강서구 사이버 방역단은 오는 11월까지 자체 모니터링을 비롯해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와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전시들을 잘 챙겨 관람하면 보람있고 풍성한 여름방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볼 만한 강서구 대표 미술관과 박물관인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의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리산 전경의 오묘한 매력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다 같은 산 그림이지만 때로는 호방한 필치로, 때로는 간결하고 섬세한 분놀림으로 색다른 지리산의 멋과 감흥을 표현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겸재 내일의 작가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진이란 작가의 두류 담경전입니다. 두류 담경이라는 것은 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인데 두류의 담경,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는 풍경. 우리 진이란 작가 지리산을 많이 오르내리면서 거기에서 보고 경험하고 감흥을 받고 인상 깊었던 것을 다른 공간 개념으로서 관념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지리산일까 싶은데 그 진이란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이 산이 재구성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 화려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또 세밀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많은 그 감동을 주고 인상 깊게 하는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겸재의 화운을 이어갈 현대 화가들의 흥미로운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상 작가로 선정된 김지연의 의자 시리즈, 빈 의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8인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볼 수 있는 2020 제11회 겸재 내일의 작가전은 오는 9월 9일까지 겸재정선미술관 제1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허준박물관에서는 개관 15주년을 맞아 동인도 특별전이 지난 3월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인체의 침구시술 위치를 표시해놓은 동인도와 조선시대 의학의 발달을 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할 수 없으며 전자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강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청소년들. 강서구에서 코로나로 지친 청소년들을 위해서 비대면 비접촉 강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즐거운 반란이 시작됩니다. 지난 4, 5월 인기리에 끝난 온라인 방구석 가요제.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댄스 실력을 볼 수 있는 끼발산 프로젝트 2탄 온라인 온라잇이 열립니다. 오는 9월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6팀을 선정해 온라인으로 시상식도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체험의 기회가 줄어든 청소년들을 위해 끼발산 프로젝트 3탄 쇼미더주머니, 일명 쇼미주가 열립니다. 선착순 200명의 청소년들에게 배부되는 쇼미주는 티셔츠 물들이기, 마스크와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비즈, 반지, 팔찌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체험활동 키트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쇼미족 활동 참여 사진과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미션 챌린지를 이어가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초중고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하며 가정의 놀이를 소개하는 라떼는 마리아 등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놀이 문화를 공유하는 SNS 어울림마당이 열릴 예정입니다.